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네는 봄이 완연히 온 것 같은데 우리 동네만 봄이 안 온 건데, 그지? 옆에 강의실을 내가 한번 쑥 둘러보니까 다른 동네는 봄이 벌써 왔어. 근데 우리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 많이 추우신 모양이야. 그지? 자, 아직도 이제 정신이 몽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요렇게 생겨야 맞나? 뭐, 어찌 생겨야 되나? 여러분, 이제 이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 뭘 다른 걸 쓰면 안 돼, 이제, 그 다음에는, 그죠? 쓰면 걸리잖아. 광고법에. 이거 뭘 적을 것 같아요? C2. 이거를 한 잔씩 여러분들 다 들을 테니까 잡수고. 잡쌌다고 생각하고 시작합시다. 안주는 각자 알아잡을 거.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청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가볍게 한번 청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움직이면서도, 생활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한문의 뜻을 제외하고, 청간으로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갑. 이러면 나와야 돼. 갑. 우리 말읽기 하는 거. 갑자기. 또 갑. 갑오. 이거 갑오. 갑. 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갑본이 왜 나오노,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관상 공부를 했는데, 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코에 대해서 하고, 입에 대해서 하고, 귀에 대해서 하고, 온 거 다 했는데 합쳐서는 못 보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걸 생활 속에서 쓴다는 전제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옛날에 세 분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린다는 명리학자하고 사주 보는 사람하고 관상가하고 풍수가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단합대 이런 일이 한단 말입니다. 하루는 개천이 흐르는 다리를 세 분이서 지나가는데 그 밑에 거지가 한 명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 산다, 고양이 팔아라. 12시 넘어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뭘 안 해놓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세 분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서로 공부에 대해서, 이래, 개 필요하십니까? 이 세 분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밑에 뭐 그림이 있는데, 거지가 있는데, 각자 공부에 대해서, 우리, 바닥을 볼 일이 아니고 내려보라니까네. 앞으로는 저 스태프들 준비해 놓으라고, 저 입구에 기저귀 같은 거, 이제, 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지나가시면서 서로의 공부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이미 선택된 자기 공부를 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라. 한 칼 한단 말이지. 한 수씩도 한 분이고. 야, 우리 저 내려가서 이 양반이 이 거지의 운명에 대해서 각자의 전공 분야만 써가지고 답을 한번 내보자. 그래, 이제 다리끌이 볼볼 세 명이 내려가고 거지한테 물었어. 한번 기분 나쁘게. 거지한테 물었어. 명리학자 사주쟁이가 먼저, 네 생일이 어찌 되노? 육갑을 짚어보더만, 거지로 살 수밖에 없네. 관상가가 딱 가고, 관상가가 딱 요리조리 살펴보는 거야. 그래, 이 길이 네 길이다. 풍수가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조상 묘는 있나?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할배 묘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가보자. 묘에 가보더니, 풍수가가 그럽니다. 하하, 운명을 바꾸고 싶나?
요 자리를 어디로 옮기라. 그래서 뭐 거지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죠? 특별히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지가. 그래서 묘를 옮겼어. 근데 나머지 관상가나 풍수가가 하는 이야기가, 하하, 그런다고 운명이 달라질란가.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년 모월 모시에 모여서 예전에 우리가 그 거지를 나름대로 봤는데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추적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다리 밑에 가보니 사람은 없고 동네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포목적을 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부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상가는 잘못 보고 명리학자는 잘못 보고 풍수가는 잘 봤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생각을 이야기해보라니까. 지금 한잔 했잖아. 이거 더 필요해? 이런 뭐 다른 거 그러면 뭐 이런 사각형이 또 필요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뭐를 써주고 이게 뭐 이런 거로 지향하는 뭔가 하여튼 뭐 있는데. 하여튼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맞고 틀린 거 없다니까. 말만 하면 돼. 말만. 안 돼. 다 같이 따라한다. 아. 예. 예. 이. 예. 오. 오. 이 아이오이 이 아이오를 열심히 하시면 지금 저도 아침이라서 안 움직이는데 이 근육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서 이 입이 상징하는 것은 재물의 재복의 창고이기도 하고 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음적인 기관으로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네. 12시간 동안 전혀 안 쓰신 분들이 계시네, 그죠? 그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당대에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유명해서 달리 유명한 게 아니고 공부로서 일가를 이루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글을 보는 밑에 후학들은 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명리학자가 뭘 잘못 봤겠지. 관상가가 뭘 잘못 봤겠지. 역시 풍수가 대단해.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명 중에 그 공부를 행동으로 옮기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풍수가 뺏기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가 안 좋다고 사주 바꿔주십니까?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 바꿔주면. 야, 만 니가 거진데 니가 태어난 시를 잘못 알은 거야.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럼 관상가도 혹시 잘못했으면 눈을 좀 더 째주는 거야. 아가리를 째주지. 근데 이 두 사람은 공부한 걸 쓰지 않았어요. 이 양반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나는 거는 묘자리가 바꿔서 그랬는지 아닌지 나도 몰라. 인생의 다양한 함수를 어디 이름 하나, 묘자리 하나, 얼굴 하나에 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놈이 묘자리를 바꾸고도 계속 살았겠지, 사는데. 그전하고 마음이 달라진 거야.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웃자나 웃자나 하고 있을 때 이 거지가 묘자리 바꾸면서부터 나는 잘 될 거야. 누군가 내 인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그 유명하다는 풍수가가 묘자리를 바꿔주면서 이 자리는 니한테만 알려주는 너무 귀한 자리인데 그리고 이놈이 그전에 인생에서는 놈이 떠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죽는가만 보고 와서 뭐 이래 얻어입으면 되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그전에는 거지였는데 그래서 그걸 끊는다. 그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여자를 끊었는데 그 집이 해필 우리 영화에 나오는 거 있지? 무남동녀? 외동딸. 딸 아홉이 있는데 뭐 중간이 아니고 근데 그 장인된 사람이 뭐냐? 포목점, 큰 포목점을 하는 거부. 무남동녀 외동딸을 물에 떠내려가 다 죽고, 저 본 사람들 증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막, 거지란 말은 안 나오겠지만, 신체 건전한 청년이 막, 물속을 가로지르면서, 막 이래가 막, 자네 딸을 끈지가 막, 또 그러고 살리려고 막, 이수부리 끈지 맞췄다. 그럼 갈 때까지 나오는 거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공부가, 지 아무리 도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많다 친들
생활 속에서 나 또는 남한테 쓰임이 없다면 뭐 할 끼라 이거. 죽은 놈이 핸드폰 3개 들고 간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인간은 어리석어서 죽으면서도 그래 안 가갑니까, 그죠? 노름지에 화토 가가고 누가 놀아주나 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묻는 거는 우리가 천간에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두세 번이라도 되새겨 보셨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세종대왕의 우리 훌륭한 점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것도 몰라. 갖다 붙이면 되게 돼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천간에 10개의 공부를 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자, 이래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뭐 한문으로 갑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다 한글로도 이래 갑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갑, 을, 병, 정 이렇게 적어보면 그러고 이놈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100번을 쓰면 답이 나온댔나 안 나온댔나 뚫어지게 쳐다본 적 있어요? 책이 아직 깨끗하네. 구멍이 안 났네. 100번 써본 적 있어요? 98 몇 개 안 썼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갑을병정을 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중학생들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방학 때 가르친다면 갑의 성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이야기를 이해를 할까? 그런데 아이들은 말잇기를 좋아하더라. 아, 갑갑해서 못 살겠다. 갑갑해서 못 살겠다. 갑이라는 에너지를 불쑥 올라와 있는 기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갑의 출발은 사람의 출발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하면서부터 한 인생이 출발하듯이 갑갑한 항세를 뚫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죠? 갑갑하면 뚫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척 갑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척 갑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본인은 지금 그 갑갑하다는 이미지를 지금 키스를 오래 할 때 생각한 거죠. 그래 보셨죠? 제가 해보니 그것도 너무 빡시게 하면 답답해, 숨이. 그러면 하여튼 그 상황을 돌파해갖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갑갑하면. 그게 궁금한 물 속에 넣어보면 된다니까. 여기 수영장에 수업할 때는 부재료가 있어야 돼요. 도롱통에 물 가득 해가 놓고, 갑이란 여러분 다이빙을 합니다. 들어가갖고 막 3분 동안 눌리 놓는 길 아마. 부들부들부들 하고 막. 그게 갑의 모양이더라. 그럼 을은 뭘까? 을. 을. 세 글자. 아, 세 글자는 맞는데, 이제 우리 말짓기 하는 거거든요. 갑, 이러면 갑갑해서 못 살겠다. 뭐, 을, 이러면 을이 들어가는, 처음에 안 나와도 돼. 을 성정을 대표할 만한 어떤 뭔가가 없을까?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훨씬. 그렇지. 오, 책을 좀 봤네. 이 양반은 화살 하나로 창세 두 마리를 낚았어. 그러니까 나 한문은 몰라요. 저는 한문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한 말 중에 을신년스럽다 했어. 날씨를 표현할 때 을신이라는 말을 써. 을신의 뜻은 뭘까요? 어떤 날씨를 을신을 할까요? 칙칙한 날씨. 그러니까 어떤 상태여야 칙칙해질까? 야시가. 그 야시가 시니까 하는 거. 자, 야시가 시집가는 거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해가 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 저 산놈은 야시가 시집가는 것 같다. 이 을신 안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목에 잡았네, 그죠? 한 목에 잡았어. 저는 이 을신년에 한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을과 신은 묘하게 봄과 가을의 대표적인 성정이지 않습니까? 그리 을신년스럽다는 것은 날씨가 밴댕이 속맨치로 언년 마음맨치로 갈대만치로 왔다갔다 한다 안한다? 그렇지. 날씨가 바람이 불다가 맑았다가 바람이 불다가 빗방울이 쳤다가 안쳤다가 소풍을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낚시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그걸 대표적으로 을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맞는지 안맞는지는 국어학자한테는 묻지마. 내한테만 물어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라. 그럼 갑, 을까지 갔어. 그럼 신도 한 마리 꼬수 이쁘다, 그제? 이게 매운 거하고 덜 매운 거.
요 놈이 붙어가지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음식으로 따지면 신라면 여러분 아시죠? 신신파스 아시죠? 신신파스 할 때 이 신을 쓰는지 난 몰라. 그런데 아무래도 매운맛으로 뭔가를 후끈후끈하게 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해서 이해하면 돼. 아무튼 을신이라는 게 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변동을 말하는 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을의 성정을 어느 정도, 신의 성정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병은 뭘까요? 병은 뭘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묻는데 내일 쳐다보라니까 뭘 쳐다보는데? 이런 물음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자, 병. 병. 에? 병사. 병사, 병사. 오케이, 병사 좋다. 병사가 되려면,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병을 왜 썼을까?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뛰어나감을 즐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깨가 쩍 벌어져야 돼, 그지?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할 때, 이제 그때의 아이들이 성장했던 모습. 이것도 상징할 수 있어. 그럼 점은 어떻게 될까, 점은? 자, 고개를 드십니다. 고개를 드십니다. 선생님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책 내일부터 압수합니다. 자, 정은? 정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정원. 정원. 뭐, 그건 자유라. 못난 놈이? 생긴 글자 꼬라지가 그리 안 생긴다, 이게. 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 돌 깨는 정. 보신 적 없어요? 생긴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 빼줘가 이래 생겼다, 이거. 그지? 그 뭐, 찐따이만 따이 중국 놈들도 글자를 만들 때는 무슨 상징성이 있겠지. 이유 없이 만들, 우리 세종대왕보다는 못하지만. 그 사실은 또 우리가 역사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 게, 저 글자를 만든 것도 우리 이 선조가 사람 하나 빌려주고 고래가 만들었대. 신농 백초, 백초를 만든 신농씨도 우리 동네 사람이래. 적어야 부정하든 말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돼. 본 적 있나? 일본만 우기나? 우리는 우기면 안 되나? 그죠?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못난 놈이 정을 만든다 할 때 정에 대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일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막 정수리를 막 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빽촉하게 생겨가지고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힘이 모여 있는 거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는 무 모든 걸 다 돼 그죠? 무는 무성하다로 우리가 상징해 보면 좋겠죠, 그죠?